문제가 없으면 사실 안면 비대칭이 좀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안면 비대칭은 실제로 안면 비대칭 증상은 굉장히 심한데 증상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한 증상들. 특히 젊은 분들. 왜냐면 안녕하세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불과 몇 년 전과는 달리 안면 비대칭을 치료해야 될 질병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비대칭을 쉽게 인식할 만한 SNS나 셀카 등의 환경 요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술에 비해 다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교정법이라서 그런지 한의원 안면 비대칭 교정 치료와 두개골뼈를 주무르고 눌러서 교정하는 경락 마사지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와 관리라는 다른 범주의 행위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오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안면비대칭은 상악, 하악, 경추의 위치 관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두개골과 하악을 이어주는 턱관절은 경추를 비롯한 척추의 축으로 얼굴과 체형의 균형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축이 무너지면 두개 하악과 척추의 균형이 깨지고 연쇄적으로 얼굴이 찌그러지듯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락 마사지와는 크게 구별되는 치료로서의 한의원 안면비대칭 교정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턱관절 장애가 동시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얼굴 비대칭은 턱관절 장애와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틀어진 하악의 위치를 교정하고 머리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한의원 안면 비대칭 교정 치료의 기본이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같이 호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턱관절 장애는 단순히 턱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신적인 건강 문제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이유는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면 순차적으로 전신 구조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의원 교정 치료와 경락 마사지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환자분들 중에 뭐 경락 마사지를 하고 있다가 효과가 없어서 다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경락 마사지는 중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치료적인 거에 방해가 되진 않는데 굳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얼핏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그 치료만 받는 것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면 비대칭은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나 두면부 통증, 안이비누과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원 안면 비대칭 교정 치료는 동반되는 다양한 증상들을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평소에 심한 편두통이나 어깨 결림, 그리고 안구 통증을 갖고 있었다면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편 증상들이 동시에 해소되는 것입니다. 총 12개의 내신경 중 9개의 내신경이 턱관절을 통과해 지나가고 특히 5번 내신경인 3차 신경은 축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비대칭에 여러 안이비누과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턱관절과 축추 한추는 좌우 136개의 근육에 연결되어 전신의 척추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척추 구조가 무너지면서 일자목, 거북목, 척추측만증, 추간판 탈출증 등이 발생하고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뻐지기 위해 교정을 결심하지만 다양한 건강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의원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문제가 없으면 사실 안면비대칭이 좀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안면비대칭은 실제로 안면비대칭 증상은 굉장히 심한데 증상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한 증상들. 특히 젊은 분들. 왜냐면 구조가 막 뼈 구조나 이런 부분들 위치가 많이 틀어졌는데 뭐 근육이나 신경이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면서 충분히 기능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구조가 실제로 통증이나 이런 불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상태가 방치가 되면 어느 시점 돼서 나이가 흐르고 그런 이제 보상하는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증상들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이제 증상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구조가 불균형하면 이거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구조를 균형 잡힌 상태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자신의 몸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재발 없는 안면비대칭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락 마사지로 교정된 두개골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만 한의원 안면비대칭 교정은 재발 없이 유지됩니다. 상하악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파악해 턱관절의 중심위를 찾아주고
두개골부터 발끝까지 위치를 재정렬해서 신경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중심선을 따라 몸과 얼굴의 균형을 찾아주는 것이 얼피클리닉 안면비대칭 교정치료이기 때문입니다. 경락마사지는 이런 분들이 받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턱관절 장애랑 안면비대칭이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는 안면비대칭 환자라고 하면 절대 경락마사지를 먼저 하시지 마시고 먼저 이제 치료적인 의미로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는 것에 집중을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비대칭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안면비대칭은 단순히 그냥 이제 얼굴에서만 진행되는 그런 미용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전신 구조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전신 불균형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이제 질환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연결고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용적인 측면에서 마사지만 계속 받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일단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좀 먼저 진단을 받고 그런 다음에 특별히 이제 걸리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뭐 경락 마사지를 받으시든지 뭐 이제 치료를 선택하시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전신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의원 안면비대칭 교정 치료가 전신을 바로잡는 치료라고 말하는 이유는 안면비대칭 치료가 턱관절의 불균형을 해소해 두개골, 턱관절, 그리고 경추부터 발까지 전신 척추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만 교정하는 치료는 제대로 안면비대칭을 교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한의원의 안면비대칭 교정과 경락마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안면비대칭은 미용적 문제가 아니라 질환입니다. 바른 얼굴은 건강한 얼굴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